지금 어떻게 교육을 하면 되냐면은, okay, I'm going to talk about how to learn English conversation. Also, my student is preparing for the exam, IELTS. So, some current people believe the tests are tests. English conversation is English conversation. Yeah, some tests are different with learning spoken English, but the test IELTS is very similar with your English speaking levels. 굉장히 일치한다. 그거 같은 경우는 국문은 되게 쉽더만, 형이 문제도 보니까 문제도 되게 쉬워. 너 뭐 좋아하니?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예문이 됐든 지문이 됐든 그 안에서 이렇게 모른대요 나오면 안 돼. 그리고 그 문구들 같은 경우 스피킹 문구들이나 봤을 때는 파트 1, 2, 3 다 토익 스피킹보다 더 낮아. 보케뷸러리 레벨이 훨씬 낮아. 아, 훨씬까지는 좀 낮아. 그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적인 이제 일상 용어를 벗어난 비즈니스 잉글리시 용어들이 나옵니다. 프로페셔널 네트워크 모를 수 있어요. 일단 리스닝 같은 경우는 IELTS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지금 전반적인 진행상이 너 자막 안 듣고 이렇게 많이 알아듣게 됐잖아. 일단은 그 소리를 듣고 유추해서 찾아보는 거 좋아. 자막은 되도록 키지 마. 네. 자막 계속 확인해 버리면 이거 끝이야 그걸로.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대목에서는 이 내용인지 이렇게 알게 되고. 아, 나중에. 별 도움이 안 돼. 그리고 한계를 네가 이렇게 좀 많이 하잖아. 네. 그럼 다른 걸 들었다. 자, 이거를 만약에 각각에 한 4개 정도 있는데, 1, 2, 3, 4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영어를 조금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자막 없이 들었다. 뭐 다 이럴 거야. 15, 50 들리는 수준. 이렇게 그 문제가 내가 미드를 1편부터 50편까지 뭐 셜록 홈즈도 뭐 되는 것도 50편 쭉 봤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반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거 계속 있잖아. 다음 거 가도 있잖아. 연계가 없어. 그냥 세 문장이거든. 거의 대부분. 나왔던 문장 또 나오지 않아. 계속 이런 수준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50편을 다 봤다. 그러니까 1에서 5편까지 평균이 밥을 안 먹어가지고. 1에서 5편까지 평균이 한 7% 나왔다. 50편 끝날 때까지 50편 다 보면 되게 늘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하나도 안 늘어. 조금 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나? 8% 1% 정도 올라가. 이 수준. 이걸도 올라가면 대단한 거고. 왜냐면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50편짜리를 그러면 100개를 보면 5,000편을 보면은 이거 100% 알아듣겠네. 또 그렇진 않아. 이게 초창기에 이게 조금 올라가다가 한 3,4시 되면 안 올라가거든요. 안 올라가. 발음 교정하고 반복적으로 듣기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여기서부터 안 올라가. 그러면서 영어는 안 하네 해도 안 되는 거야. 또 여기 빠지게. 한 편씩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근데 너가 한 편씩 이렇게 한 편씩 자세히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0% 듣겠어. 50% 80%까지. 그만 뭐 100%까지 95%까지 갔다. 그래도 역시 새거 들어보면은 잘 안 들려. 그건 인정해. 그건 이거 됐다고 이거 다 들리진 않아. 딴 걸 들었을 때.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 한 그냥 들었을 때 한 5% 한 7% 들리는 게 그냥 했으면 7% 들렸을 게 놀랍게도 상당히 올라가 있어. 한 아닌 아니야. 한 10에서 12 정도? 3, 5% 정도 올라가 있어. 예전이. 근데 이걸 두 번째 걸 네가 또 정보했어. 95 정도 만들었어. 그 다음 거 듣잖아. 15, 18 정도 올라가 있어. 세 번 들어도 적응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야. 요게 관건이야. 그러니까 하나 안에서 안 되는 것도 상당 부분 많이 정리하고 가면은, 정복을 하고 가면은, 여기 나온 문구들이 새 작품에서 그대로 나오진 않지. 근데 일부 비슷한 소리. 또 유사 단어 표현들이 드문드문 나오거든. 왜냐면 영어 표현이 굉장히 많아. 한 언어에 한 개를 들었다고 이거 다 정복될 걸 생각하는 건 없는 성설이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쌤이 이제 좀 긴 한 편 말고 좀 이제 예를 뭐 애니메이션 같은 진짜 한 20분짜리 거 해보라고 하셔서 저 그때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하나 찾았어요. 어릴 때 보던 거. 그렇지. 그래서 그거 들었는데 확실히 저 그것도 한 번 이렇게 그냥 슥 들을 때는 그래도 좀 들리다가 조금 알았다가 두 번 들으니까 거의 좀 많이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개수가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네가 한 영화 한 몇 개 정도? 물론 막 한 시간 반 분량 되게 많이 몇 개 정도 했다. 10개 정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보겠어. 듣기는 상당히 올라가겠어. 꼭 영어 아니라 입상회화 같은 것들은 굉장히 쉽게 들리고. 아, 뭐 그냥 장난치는 것 같고. 새로운 작품을 봤다. 10개 정도 정보가 하는거 나면은 그래도 50까지 나면 한 30, 40% 수준으로 올라가겠어. 10개 정도. 그냥 하나씩 5,000편 보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효율이 나와. 한 개씩 5,000편. 이거를 이런 걸 개수가 좀 많아지는 듯 하는데 대략 생각에 50에서 100편 정도 네가 많이 정보겠다. 상당 공간을 듣게. 그러면 한 요금 되면은 수많은 구문들이 거의 어지간한 물론 그 영화만의 어떤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특별한 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좀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사들 또 그 영화만이 아니지라도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정보되면 50에서 100편 정도 정보 50에서 한 50, 100 이 정도 수준 가면 하나 틀어봐도 있잖아 7, 80% 들리는 놀라운 체험하고 처음에 들었는데 그럼 조금 뭐 어떤 일부 에피소드를 놓치겠지만 자막 없이 그냥 한 번에 틀어가지고 아 재밌다 하면서 감상하는 경지에 대단하지 않나? 일단 이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이게 되고 나면은 이게 상당 부분 들리고 나면 아무거나 틀어줘도 이렇게 이게 들리게 되고 의미가 바로 파악이 되고 연상이 되고 소리가 이제 들리잖아. 내가 인지 그냥 히어링이 아니지 리스닝 컴프레션이지. 리스닝과 리슨하고 히어도 완전 차이야. 히어는 말 그대로 뭐 너 갑자기 알아봐 해주면은 그 의미 파악이 되네. 그게 히어야. 그냥 개소리 나는 것 같아. 근데 리스는 내가 무슨 컴프레션 전제로 하는 거지. 리스는 컴프레션. 그래서 LCG 포이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RC라고 하는 거고. RC가 reading 그냥 read loudly 하고 reading comprehension 천리차야. 근데 아무 뜻도 모르고 우리는 얼마든지 한글 같은 경우는 그런 영어에 비해서 한글의 장점인데 단지 뭐야?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글자 다 읽었어. 초등학생한테 읽으라고 했어. 읽겠지. 의미를 알까? 그게 read loud인데. 읽고 무슨 말인지 안 읽고 read comprehension. 이게지. 그거 해봤거든요. 저 요즘에 전화에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서 테스트를 받아봤어요. 그렇군. 회사의 거를 되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 찾아보니까 보통 다 필리핀 맞나? 그쪽 선생님들이래요. 거의 모든 회사 선생님들이 원어민이나 미국이 쪽 얘기하는 게 좀 비싸고 해보니까 그게 이제 별거 없더라고요. 테스트를 10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학생 뭐 배우는지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퀴도연을 시키더라고요. 한 세 문장 정도를.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according to 이런 문구를 한씩 줘요. 그럼 여기서 저거 만들어보래요. 그거 들어가서 뭐 데드라인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래요. 그것도 한 세 개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다 하다가 10분 진짜 금방 끝났는데 레벨이 1부터 12까지가 있는데 결과가 7, 8이 나온 거예요. 오. 상위 4%래요. 오! 그래! 그 사람들도 정해진 이제 그게 있겠지만 패턴이 있겠지만 평가가 쌤이랑 비슷하더라고. 일단 온 게 짧은 건 하는데 긴 거 들어가면은 억양이랑 발음이 조금 무너지고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못 나간대요. 이게 약간 부문 같은 거 줬을 때 그런 거 있으면 캡처를 가지고 보내줘야지 녀석아. 말하려고 메일이 있는데
네, 그거 보내드릴게요. 블로그 페이지 보내드릴게요. 어, 익명을 해가지고 선생님 띄워놓고 네. 자랑도 좀 하고. 그렇게 있고 발음은 발음에서 좀 점수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닝 부분도 어느 정도 일상 좀 알아듣는 것 같다고 하고. 근데 좀 충격적인 게 제가 그 정도에서 7, 8이 나오고 프리토킹이 되는 정도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면 다른 회원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혀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돼. 일단 몇 개 거기서 레벨을 받은 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가 상위 4%면 다른 사람들은 그럼 발음 틀리고 하는 것도 좀 걸러지나? 거기 그 테스트에서 보니까 그걸 통한 내용을 못 알아듣는다든지 콩글 너무 콩글 심하면 못 알아듣는다. 아 제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얘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네가 발음 교정 받은 부분들이 어떻게 좀 반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콩글리시로 대충 알아들어주는 건지 그거는 좀 궁금한 거 아무래도 그 사람도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그 사람이 좀 집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발음 하나를 잘못했으면 끝날 때쯤에 그거를 이제 아까 네가 이거 잘못해서 한번 깔아봐라 테스트니까 그렇게 찝어주고 그게 내용이 녹음이 되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메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 어떤 부분에 틀렸는지를 콩글리시? 너 좀 콩글리시 그렇게 콩글리시가 나을 만큼 복잡한 문장을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도 그냥 되게 보편적인 걸 물어가지고 항상 많이 하던 말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없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문장력도 문장력이지만은 발음을 그 코글리시 식으로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이런 상황인가 갑자기 나오진 않았을까? 못 알아듣는 건 없었던 거고 대화는 다 됐는데 막 그랬으면 딴 사람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득점이 나오기에 문장력보다는 발음이 높았어요. 발음이 컸던 거 같아요. 발음이 한 70점인가? 그래? 지금 여러분은 발음이 그게 컸구나. 그 대화하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음 그렇다고. 한국에는 발음을 안 돼도 외국인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렇진 않은데 필리핀 사람들 못 알아들어 한국 콩글리시가. 무슨 뭐 동남아는 뭐 아시안이니까 콩글리시 써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못 해. 저는 이제 그 외국인 만나면서 원어민 선생님들 만나면서 아 진짜 이것만 해가지고 영어 안 확실하구나 알았잖아요. 이번에 제가 너무 느껴가지고 막 그 키드를 쫙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쌤이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독자 이상이 되면은 그냥 한국에서는 외국인 만날 게 없으니까 영어 선생치고 하는 게 뭐 맞는 것 같은데 만약 초급이면은 그게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10분짜리니까 10분, 20분이니까 이렇게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비싸기도 너무 비싸고 아 가격은 어느 정도 하냐? 근데 아까 좀 길게 끊으면 다르긴 한데 제가 한 달도 알아봤거든요. 그 회사 저희도 알아봤는데 한 달에 뭐 지금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한 달에 10분 하면 정말 비싼 것 같더라고. 10만 원인 것 같아. 아, 20분에 한 달만 끊으면 한 10만 원 정도 넘은 것 같은 것 같아요. 20분이면 매일 20분? 네. 어? 일주일에 1회. 그러니까 8회. 8회. 20분. 10만 원. 쓰긴 쓰네. 네. 근데 진짜 사람들이 10분은 금방 간다. 20분으로 끊어라 이러더라고요. 10분 제가 그걸 듣고 이제 해봤는데 진짜 금방 불가한데 금방 끝나더라고요. 전화 괜찮은 것 같아요. 전화용만의 장점이 전화로 이렇게 알아듣는 것도 다른 문제고. 근데 확실히 근데 저는 오히려 덜 긴장. 전화비는 너무 부담일 거 아니에요. 아 그쪽에 오죠. 아 그래? 아. 그쪽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걸로 전화비를 쓰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런 목적으로. 좀 싼 걸로. 그렇지 그 무제한 통화 이런 걸. 그다음부터 계속 등록하라고 쿠폰 날라와가지고 그냥 차단했어요.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다양하게 좀 나중에 해도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근데 하긴 지금 프리토킹 연습할 단계가 아니긴 아니다. 지금은 그건 아니고 뭐 이게 좀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아 그래서 그니까 그것도 그러더라고. 평가에 참 무슨 메일을 넣거든 보내드릴게요. 저 익명 공개로 회사 블로그에 띄워놓게. 아 아니. 예, 그 어차피 이름 들어간 것만 지우면 돼. 그래 수강생 성과 작업하면 돼. 아 일단 여기 점수가 있어. 일단 요거 먼저 보세요. 확대가 안 되네. Fluency 역시 낙대야. 그 나름 정확하더라고요. 괜찮네. 평가 받아보니까 그러면 딴 회사는 이건 10분인데 딴 회사는 pronunciation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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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명의 선생님이 전화가 온대요. 30분씩 가는 그러니까 30분에 총 30분 해준대요. World visit visit exercising zoom 와, 이 점수가 토익 점수가 더 값진 것 같은데 500에 320이네요. 그래서 거기는 30 바로 점수가 높게 나왔어. 딴 데 다른 회사는 도저히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받아봤었는데 거기는 30분에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씩 선생님들 10분씩 3명이 통화한대요. 좀 그것도 궁금하긴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해보려고. 그쪽도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거의 이거는 또 비슷한 것 같아. 패턴은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 뭐 지금 IELTS 준비하고 바쁘면은 일본어 그 만화나 방송 보고 오는 거는 네. 그 시험 이후로 미뤄도 상관없고 시험 문제 금방이니까 영어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어차피 IELTS랑 연계 해가지고 네. 된 뭐 이런 공부들 뭐 과제라든가 그렇게 계속하면 되겠다. IELTS 듣기도 아예 듣기잖아. 그래서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듣기 시간 4점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될 것 같아. 오오오오 못 부러질라 이거. 깨져 이거 잘못하면. 쌤 요건 엄청 비싸진대요 맥북. 어 당연하지. 이거 풀 옵션으로 그때 300 넘게 줬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300 제일 싼 것도 기본 150, 60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갖고 싶은데. 오 이거 엄청 초경량이네. 맥북 에어가 이런 컨셉이야. 저는 무조건 가벼운 걸 갔거든요. 도저히 무거운 건 못 들고 다니겠어 가지고. 아 이거 5천만 주고 영국 유학도 가려고 그랬는데. 아직 이게 정상이라서. 그 컴퓨터도 좀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써야겠다. 느리고 그러진 않지. 엄청 빨라요. 제가 많이 컴퓨터 맨날 쓰는 것만 써가지고. 뭐 LG? 아 삼성? 삼성. 아 삼성도 요렇게 나오는구나. 괜찮네 되게. 이게 애플이 맥북 에어 내고 아마 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 미타이 됐으네.